구호 현장 활동에서 활동가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그 환자들이 치료를 잘 못 받고 죽고 살고의 문제에 좀 더 깊이 관계되기 때문에 현장 활동에서 제가 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국경의사회 구호활동가 소아과 전문의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이들 보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에 잘 반응하고 또 제가 간단한 수액치료만으로 살려냈던 어느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본다는 거는 약간 미래를 키우는 그런 느낌? 그게 좋아서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과연 조금이나마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으로서 구호활동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했던 꿈을 전문의가 된 이후로도 잘 지켜왔던 게 가장 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나중에 되면 구호활동 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데 다들 자기 생활 살다 보면은 못하게 되고 대개는 그렇게 되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전문의 수련을 마칠 때까지 제 원했던 바를 잘 지켜나갔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준비였고요. 저희가 소아과 전문이라고 소아 내과적 문제만 신경 쓸 수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병원에서 배우고 일할 때 나의 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 일하시는 모습들, 환자 관리하는 것들, 처치하는 것들 그것들을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겠지 언젠가 내 지식이 도움이 될 일이 있겠지 하면서 병원에서 일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려고 지냈던 것이 좀 저만의 노력이었고요. 저는 수단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지 10년쯤 된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6개월 동안 파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분쟁지역인 아비라는 지역의 아곡이라는 마을에 국경의사의 아곡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활동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의 유일한 2차 병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이었고 또 역시나 지역의 유일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왔는데 이제 현지 의료진들이 되게 전문 분야를 수련받거나 공부를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자를 제가 1차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의료진 교육이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제가 소아과 전문이라고 해서 소아의 내과적 문제만 보려고 하고 그 외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환자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리저리 물어보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렇게 환자를 함께 같이 봤습니다. 한국 도시에서 일할 때는 어느 한 병원 의사가 없더라도 문제 될 건 없죠. 옆에 다른 병원 가면 되니까. 구호 현장 활동에서 활동가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그 환자들이 치료를 잘 못 받고 죽고 살고의 문제에 좀 더 깊이 관계되기 때문에 현장 활동에서 제가 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런 차이가 저한테는 의미였고 매력입니다.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역시 의사로서 환자를 잃는 거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서는 폐렴이 이제 흔한 질병인데 급성기에 며칠을 잘 버텨내서 치료를 잘 받으며 이겨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폐렴 환자들이 줄줄이 와서 이렇게 호흡이 곤란해질 정도로 폐렴이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 같은 시설과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는데 그게 어떨 때는 3일 연속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씩 그렇게 보내야만 했었어요.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숙소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힘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못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조건들을 다분히 인위적으로 꾸며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었던 구호현장 활동과 좀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제 삶과 조건들을 꾸며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병원 수련을 받을 때 교수님께서 병원에 계속 남아서 교수의 길을 가자 라고 했을 때 안정적인 삶,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들이었지만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현장 활동의 길과 멀어지는 조건으로 삶의 방향이 나아갈 거라서 그러지 않는 선택을 해왔던 거죠. 지난 현장 구호 활동은 그 꿈을 이제 현실로 실현시켜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했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소아과 의사 중에 한 명으로서 일할 때보다 현장에서 없으면 안 될 존재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이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뭐냐면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일해야 되는 환경이라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자신을 위로할 만한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한데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이었고요. 피아노 클래식을 좋아해서 저는 피아노 협주곡들을 즐겨 들었어요.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저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게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화상 영어 수업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것과 또 별개로 펜팔이라는 게 생각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일주일에 세 번씩 스카이프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너는 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니? 그래서 저는 의사고 나중에 국경의사의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국경의사회 후원자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되게 좋아하셨고 제가 국경의사회 활동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셨죠. 남수단에 파견 활동을 가 있는 동안에도 항상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거 좋은 일이긴 한데 너가 왜 해야 하니 그거를? 그런 반응이셨죠. 저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나는 이걸 나중에 할 거다, 현장 구호 활동을 하겠다 계속 말해왔었기 때문에 막상 제가 국경의사회 지원을 하고 남수단 현장 활동을 받았을 때 되게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한 번은 갔다 오고 두 번은 안 된다 이런 반응이셨죠. 물론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니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일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이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는 있습니다.